네, 이 무더운 여름을 아주 상큼하게 날려줄 대피 요리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최지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태일입니다. 네, 태일 씨 반가워요. 네. 오늘 저희가 정말 귀엽고 상큼한 이 클러치백을 준비를 했는데, 디자인만 봐도 너무너무 귀엽고 되게 상쾌하거든요.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? 저는 네. 이거요. 이거. 네. 뭔가 좀 언뜻 보면 바나나 같고, 바나나. 이거 머리카락인데 바나나 네. 같고 되게 귀엽지 않아요? 와. 딱 자세히 보면 둘이 딱 껴안고 있는데 네. 질투도 좀 나고. 제가 왜 태일 씨한테 질문을 던졌냐면, 저희가 오늘 디자인을 4개를 준비를 했는데, 저희 같이 준비한 쇼호스트들이 다들 자기 취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이게 예쁜데, 또 어떤 쇼호스트는 나는 이게 너무 예뻐. 이렇게 호불호가 정말 명확하게 갈리는 그런 클러치백이더라고요. 우선 디자인부터 저희가 4가지를 준비를 했으니까, 하나하나 디자인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릴 이 제피 커플의 클러치백은 그림이 너무 귀엽죠? 이거 약간 누가 장난쳐놓은 것 같아. 낙서해놓은 듯한 그림이지만 되게 상큼해요. 그리고 또 스토리가 있잖아요. 그럼요. 이렇게 딱이 친구가 그리고 있잖아요, 소피가. 그쵸. 이거를 크게 보여드리자면 뒤에 짜잔 돌리시면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런 상큼한 디자인이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제피 커플의 클러치백이고요. 두 번째. 우리 태일 씨가 가장 좋아한다는 또 다른 제피 커플의 백은 맞아요? 둘이 네. 이 제피 커플은 이 제레미는 딱 특징이 네. 스트라이프랑 그쵸? 노란 머리 그리고 우리 소피는 플라워 패턴을 좋아하고 또 활발하고 또 미트볼 스파게티를 그렇게 좋아한다고. 이게 지금 저희가 제피앤로리 제품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 캐릭터들마다 특징이 다 있고요. 또 스토리가 스토리가. 있습니다. 제피 커플의 스토리 그리고 또 로리 커플의 스토리를 담겨져 있는 일러스트와 함께 감동적인 그 따뜻한 이야기를 우리 제피앤로리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캐릭터를 크게 한번 그럼 보여드릴까요? 지금 요 친구가 소피. 소피는 보시면은 자기만의 색깔, 빨간색, 핑크색, 그리고 플라워 플라워 패턴. 패턴. 이게 이 친구가 가진 특징이고요. 그리고 남자친구, 제레미. 제레미는 노란색, 노란머리. 파란색, 그리고 스트라이프. 요두 친구가 사귄대요. 세상에. 진짜 부럽네요. 나이가 8살인데 둘이 사귄대요. 어떡할 거예요? 요즘 다 빨라요. 저는 어떡하죠? 그러니까 남자친구 없으신가요? 제레미 같은 남자친구 어떤가요? 너무 좋죠. 애정 표현을 그렇게 잘해준다고. 맞아. 여기 보시면 제레미가 키우는 프레이라는 강아지. 강아지. 이 강아지도 엄청 좋아한대요. 원래 애완동물 좋아하는 남자들이 마음이 따뜻하다고. 그쵸? 강아지처럼 돌봐줘요. 맞아요. 이 커플이 바로 제피 커플. 네. 여기 역시 제피 제피 커플. 커플. 네. 진짜 확실히 애정 표현을 잘한다더니 둘이 딱 그럼요. 붙어있어요. 떼어놓을까요? 떼어놓고 싶어요. 떼어놓고 싶네요. 정말. 네. 그리고 또 하나의 커플, 로리 커플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, 이 여자친구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이 친구는 캐롤라인이에요. 저희 딱 듣자마자 옛날에 탁재훈 씨가 캐롤라인? 알아요? 세대가 아닌가 봐요. 어린 척 하는 거예요, 지금? 장난 아닌데. 이 캐롤라인이 보시면은 딱 눈에 띄잖아요, 이 리본. 리본하고 땡땡이 무늬. 도트로. 이게 이 친구가 가진 캐릭터의 어떤 표현이래요. 근데 이 친구도 남자친구를 가지고 있어요. 계속 짜잔! 부럽네. 둘이 비슷한데, 이 친구는 어니스트. 솔직해서 그런가? 얼굴이 이렇게 재빨개져. 그러니까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자친구 생각만 하면 그렇게 얼굴이 빨개진다. 그러니까 둘이 사귀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여자친구 생각만 해도 얼굴이 빨개질까요? 너무 좋아서? 너무, 아직 너무 연애 좋아서? 초기인가? 8살이라서 그런가? 그래서 이 친구는 보시면은 체크 패턴. 체크 맞아. 패턴이 이 친구가 가진 캐릭터에 보여주는 모습이에요. 이렇게 저희가 오늘 4종의 가방, 클러치. 클러치를 준비를 했는데, 저는 오늘 딱 흰옷을 딱 입고 왔잖아요.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이게 제일 네. 예쁘다고. 오늘은 저한테는 이 백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추천을 해줬어요. 굉장히 귀엽죠? 진짜, 이거 아니, 봐요. 이게, 어떻게 보면, 언뜻 보면, 저거 유치한데 할수 있는데, 되게 잘 어울려요. 진짜, 오늘, 최고였어. 그러니까 이게 딱. 이렇게 약간 밋밋한 화이트 원피스나 어떤 흰색 티셔츠에는 이렇게 그냥 특징이 딱 되어 있는 클러치를 하나만 딱 이렇게 포인트.